안녕하세요. 저는 제철소에서 10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7살, 5살 된 아들 둘을 키우고 있고요. 아들 둘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 자신에게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마지막으로 취득한 산업안전 기사 자격증 이후 자격증 취득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동료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 장려금 인상, 승진 가점이 생겨서 제 70회 위험물 기능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아내에게 공부하는 아빠, 남편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6월 시작부터 7월 4일에 있는 필기시험을 준비를 했고요. 실기부터 공부를 해보고자 했으나 진도도 안 나가고 어려워서 중도에 보름 정도를 남기고 필기 기출만 준비했습니다. 첫 CBT 시험이라 긴장도 했는데 훨씬 간편하고 쉽더라고요. 그래서 필기는 80점대로 합격을 했고요. 실기는 필기 시험 끝나자마자 8월 20일 시험 전까지 기출 동영상으로만 공부하였습니다. 필기는 한 달, 실기는 한달 보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저는 위험물 기능장 취득 시 소방시설 관리사 취득 자격 및 과목 면제라는 걸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었고, 언젠가는 이 자격증을 써먹어보지 않겠나 하여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부 시에는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이 도무지 암기가 되지 않아서 참 애를 먹었는데요. 프린트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수없이 외우다 보니 나중에는 위험물 분류 관련 문제는 술술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식도 너무 생소하고 어려웠는데 동영상을 계속 보고 풀어보니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제70회 위험물 기능장 시험은 저로서는 너무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시험 하루 전 도서관에서 만나신 분 중에 69회의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올해부터는 법령이 많아진다,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기출 동영상 8년치만 달달 외워둔 상태라 상당히 불안했는데요. 시험 당일 1번 10점짜리 문제가 바로 그 처음 본 법령 문제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출문제 8년치를 문제만 나오면 답이 나올 정도로 외우다 보니 정확히 맞았다 싶은 문제만 12문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전혀 생소했고 부분 점수도 어렵겠다 싶었지만 모든 상식과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작성을 했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영상 강의를 처음 접해보지만 공부하는 동안 동영상은 늘제 옆에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는 한늘 배우락에 접속해 언제든 동영상을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씻으면서도 보고, 밥을 먹으면서도 보고, 캠핑을 가서도 보고, 자전거를 타면서도 블루투스로 듣고, 휴대폰 케이스에 거치대를 달아서 언제든지 세워서 봤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대시보드에도 거치대를 설치해서 운전 중 중간중간 대기 시간에 보기도 하고, 주행 중에는 소리로 듣고, 출퇴근 버스에서는 가장 머리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시험은 동영상을 전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처음 동영상을 봤을 때는 정상 속도로 봐도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정지하고 재생하고를 반복했는데요. 1회차 동영상만 봐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넘어갔습니다.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서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독하게 동영상 시청을 하다 보니 점점 속도가 붙어서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두 배속으로 해도 전혀 빠르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총 8회 정도 동영상을 돌려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노트에 적어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동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 머릿속으로는 들어왔는데 쓰는 게안 되는 것 같아서 노트에 써봤는데요. 마무리는 노트에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동영상으로 익히고 노트에 작성하니 내 것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껏 모든 시험을 독학으로 했는데요. 모르는 문제는 그냥 모르는 문제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튜브로 검색해보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동영상 시청이 확실히 이해가 되면서 공부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 배우락 합격 수기도 유튜브로 보게 되었고,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필요했고, 단시간에 취득하고자 했고, 여승훈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동안 가장 이해가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락 인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인강을 들었는데요. 사실 옆에서 누가 보고 그러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흐름도 끊기고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사생활 보호 필름을 사서 붙였습니다. 위에서는 보이는데 옆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보호 필름으로 스마트폰으로 인강을 보기에는 딱이더라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은 무조건 있으면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인강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인강을 많이 보게 되고 반복이 제 것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배우락 인강만으로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기출 영상만 봤고요. 너무 많이 봐서 달달 외워졌습니다. 신출이나 법령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합격 발표까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저처럼 기출 인강만으로도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 때까지 마음 졸이지 않으시려면 이론 영상도 같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시험 중간중간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꾸 자신감도 떨어지고 집중은 안 되고, 하지만 때로는 생각 없이도 인강을 듣곤 했습니다. 그것 또한 저에게 큰 도움이었습니다. 배우락 인강을 옆에 끼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엔 두 배 속도도 느게 느껴집니다. 22년 위험물 기능장에 도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